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여자와 남자의 스피치를 연구해 보니까 여자들은 아무래도 말을 잘하죠. 그 이유가 좀 달라요. 질문법이 좀 다른데 남자들은요 퀴즈 같은 거 잘 안 내요. 우리는 모르는 걸 물어봐요. 근데 여자들은요 대부분 아는 걸 물어봐요. 그죠? 퀴즈를 너무 좋아해요. 거기서 많이 지금 당황해요. 저도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우리 거실에 뭐 변한 거 없어? 이런 거 물어봐요. 우린 몰라요, 그죠? 미친다고. 못 맞춘다니까. 그럼 막 구박하잖아. 그때 요령이 생겼어. 아, 이건 퀴즈구나. 대본 딱 들어보면 퀴즈예요. 그러면 이러면 돼요. 답은 누가 알고 있죠? 본인이 알고 있죠?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더라고. 이런 거야. 여보, 우리 거실에 뭐 변한 거 없어? 그러면요. 여보, 우리 거실에 뭐 변한 거 같은데? 하면 돼요. 지가 얘기합니다. 화분 샀잖아. 화분 샀구나. 야, 예쁘다. 본능적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답을 아니까. 자, 질문을 했으면 그대로 질문한다. 놀라워요. 아니, 모르고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봐요. 여보,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 김치찌개! 이렇게 돼요? 안 되죠?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당신 뭐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꼭 남자들은 그걸 답을 하려고 그래요.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자 후배나 아니면 뭐 여자 후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부장님, 과장님, 저 뭐 변한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변한 거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있는 거죠.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그죠? 그럴 때는 변한 거 있는 거 같은데? 하면 돼요. 자기가 이제 과장님 나 머리 했잖아요. 머리 했구나! 이러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많은 여자들이. 이제 말이 열렸죠. 계속 물어봅니다. 저 어디서 할게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서 했는데? 하면 돼요. 그럼 자기 얘기합니다. 동네 입구에 미용실이 새로 생겼어요. 동네 입구에 미용실 생겼구나. 과장님, 그 미용실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죠? 미용실이 뭔데? 물어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이름이 까꼬뽀꼬예요. 아이고, 미용실 이름이 까꼬뽀꼬야? 야, 되게 웃기다. 과장님, 저 얼마 주고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 주고 했는데? 그러면 돼요. 5,000원 줬어요? 아이, 5,000원 줬어? 싸게 했는데? 저 예뻐요? 예쁘게 잘했다. 훌륭한 대화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사람들은 말하는 거 좋아해요? 듣는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거 좋아해요. 왜 노인네들이 말이 많은데요? 점점 갑이 돼가는 거거든요. 내가 갑을 잡잖아요. 상대 을러보잖아요. 말하려고 그래요. 말하려고 그래요. 듣는 것보다. 내가 을이잖아요. 상대를 갑으로 모시잖아요. 들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이거 복사법도 내가 을인 척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 답이 있거든요. 물론 100% 똑같이 하면 눈치채겠지. 왜 자꾸 내 말 따라하세요? 눈치 못 채게 중간중간에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딸한테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4살 때부터. 지금 엄청 친구들이 많고 대응 관계가 좋아요. 워낙 이 통하는 걸 보면 제가 가르쳤던 대로 해요. 그냥 상대방을 계속 따라해 주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계속 그거를 공감해 주거든요. 4살 때부터 그랬어요. 조그만 이제 수빈이가 이렇게 오면 아빠! 하고 와요, 이렇게. 그럼 많은 아빠들이 아이고 우리 딸 그러잖아요. 그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자, 복사법은 상대의 말투, 톤, 스피드도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대인관계에서 그런 거 있죠. 상대가 니트를 입으면 내가 니트를 입고 나간다. 상대가 쌍화탕 시키면 나도 쌍화탕. 같은 거 시켜주는 거. 그 식사 시간도 이렇게 지켜주는 거. 비슷하게 먹고 비슷하게 내려놓는 거. 약간 한 템포 늦게 행동을 하면요. 무의식 중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애도 똑같아요.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아이 말도 따라해요. 근데 아빠들은 그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만 가는 거예요. 아빠한테 안 오고.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자, 여기 남자분들 많으시니까 아직 결혼 안 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수빈이 할게요. 여러분,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아빠! 그렇지. 아빠, 이게 뭐게? 그렇지. 이게 뭐게? 그랬으면 이게 뭘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게? 이게 뭘까? 이거 그림 그린 거다? 그림 그린 거야? 그렇지. 무슨 그림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잘해요? 어디 유학교육과 나왔어요? 남자들 하라고, 남자들 좀. 자, 무슨 그림이 이게? 무슨 그림이야? 꽃 그린 거다? 아, 꽃 그린 거구나. 무슨 꽃이 이게? 무슨 꽃이야? 해바라기 꽃이다? 아, 해바라기 꽃이다. 누가 그렸게?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말은 아파서 못 참고, 네가 그렸지? 이러고 맞춰요. 또 이거를 맞춰?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맞추면 안 돼? 자, 누가 그렸게? 수빈이가 그렸다? 아, 수빈이가 그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시간 동안 되고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그 아이 말을 따라해 주잖아요. 리듬을 딱 맞춰주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애가 말을 해요. 요거 안 맞으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제 뭐, 어제 학교에서 뭐 했어? 몰라요. 뭐 했는데?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추궁하니까. 아이의 말을 듣고 따라해주고 맞장구 쳐주면 돼요. 그게 복사법이에요. 이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